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영 사랑도에 가보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등산도 하고 배도 타고 맛있는 물회도 먹고 왔는데요. 경남에 여행 가볼 만한 곳으로 꼭 추천드려요. 아빠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엄마는? 파란 하늘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통영 사량도에 등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1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 길이 좁아서 조심해야겠네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여기 여객선 터미널로 들어가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매표소 터미널로 들어가서 승선 명부를 작성해서 구매할 수 있어. 주말에는 7,100원. 편도 가격이에요. 배편 첫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있고 돌아오는 거는 18시. 엄마가 김밥을 싸오셔서 먼저 먹고 배를 타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딸기 맛있겠다. 공기도 너무 좋고 배도 엄청 크네요. 지금 사랑도로 가는 배를 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날씨 엄청 좋아요. 네. 올라가 봅시다. 사랑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와, 배도 좋네요. 이런 분위기. 굿! 배가 상당히 좋아요. 공공 와이파이도 되고. 와우. 화장실도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배를 타니까 기분이 좋아서 사진도 몇 장 남겨보았습니다. 배를 약 30분쯤 타면 저 멀리 사량대교가 보이고 사량도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 등산 코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저는 약 3시간 정도 부모님과 함께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 산도 타보았습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려고 등산해보았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등산할 수 있어요. 조금 가팔라서 힘들긴 해요.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절벽을 올라가는 느낌?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분위기도 나고 사진도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옥녀봉에 도착해서 비석 앞에서 사진도 한 장 남겨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옥녀봉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서 내려오는데 양아버지가 옥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옥녀가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가슴 아픈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사가 또 나와요.
다음으로 출렁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와,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근데 풍경이 정말 멋져요. 아래로 내려다보면 정말 무서운데 앞만 보고 걸으면 그래도 걸을만 해요. 아빠, 엄마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계시네요. 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와, 멋지다. 가파른 곳을 힘들게 걸어온 만큼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계단은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서 우회하는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안전하게 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면서 힐링하기도 좋고, 날씨 좋은 날에 방문하면 여기저기 사진을 그냥 찍기만 해도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내려와서는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코스랍니다. 경남 가볼 만한 곳으로 통영 사량도 등산 코스 꼭 한번 가볍게 등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오랜만에 너무 힐링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사랑도였습니다.